자, 캡스톤 디자인 이번 주차 일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차까지는 여러분들 아직 그 진행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올라온 것도 거의 없어서, 어떻게 제가 코멘트를 달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3일 날, 잠시만요. 네.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서 여기 타블렛을 샀습니다. 직접. 자, 13일, 이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맞을 겁니다. 맞네. 수요일 날, 이날, 제가 아침부터, 아침 한 8시 30분부터, 오후 16시까지 학교 박경순 교수님 연구실이 612호인가요? 또 우리 사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쓸 수는 없지. 박경순 교수님 연구실에 제가 일단 있을 겁니다. 오후 4시 정도까지 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안이 있다면 이날 이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나하고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대면 수업 전환 신청을 제가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제가 일정은 추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정은 추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차 강의를 안 올릴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주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했다면 조금 더 내가 좀 아이디어를 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놈의 또 이태원 또 클럽 때문에 대면 수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예, 비공식 면담 이거는 조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조한테는 지금 내가 오늘 설명할 자료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이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고 싶은 조가 있다면 저한테 신청을 해주면은 제가 그 조에게는 요 주제로 좀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연락 주는 조한테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내가 뭐 하라 했다고 이 점수 잘 주고 이런 거는 절대 없다. 점수, 인센티브, 아유, 또 이상하다. 자, 점수, 인센티브, 없음. 무슨 오늘 설명을 보고 이 주제로 바꾸고 싶은 분은 먼저 연락을 줄 것. 대신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조건이 까다로워. 예. 일단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자, 오늘 설명할 것은 어디 갔나?
오늘 설명할 것은 이 태양열 급탕 난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선점이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성능 평가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삼아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태양열 에너지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태양열 에너지는 이렇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별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집을 해서 이제 추결부를 보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온수를 이제 쓰는 방식을 우리는 태양열 급탕 난방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기 보면은 지별기가 있고요. 보통 얘는 이제 실외, 옥외 설치가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동 매체가 부동액입니다. 부동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요 추결조에 저장된 사용하는 물은 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죠, 물. 우리가 부동액으로 씻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수 쪽에서 수도꼭지를 탁 여는 순간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 급수압으로 밀어가지고 급수가 들어가면서 온수가 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액을 우리가 사람들이 바로 쓸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열교환기를 사용하고요. 열교환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열교환기에서 이 지별부의 이 유체와 추결조의 물을 열교환시키려면 이 펌프가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펌프가. 그래서 T1, 추결존도 T2라고 했을 때, T1-T2가 우리가 set temperature, 우리가 세팅한 온도보다 높을 때에만 펌프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을 때만 이 온도가 얘보다 높을 때만 펌프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낮으면은 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이 온도보다 더 낮겠죠. 그럴 때 펌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온도가 이 뜨거운 온도가 일로 이제 뺏기게 되겠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막 흐르니까. 자,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뭐 지별 기준 이렇고요. 다시 설명하면요. 그런데요. 태양열 지별기. 예, 지별기. 예, 추결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이게 기간이고요. 이게 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제 부하 여기 뭐 난방 급탕 부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는 높고, 여름이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12월 때 올라가겠죠. 부하는 이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엔 낮고 여름철엔 높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이 태양 에너지는 이제 수집된 태양열 에너지는 겨울철엔 낮고 여름철엔 높습니다. 겨울철 다시 낮아지고요. 이렇게 돼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아진 에너지와 사용된 에너지가 밸런스가 맞는 지점은 요 지점. 언제겠어요? 이제는. 이제. 봄, 가을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여기,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우냐면, 여긴 이제 보조열원. 보조열원으로, 태양열 추결제의 온도가 우리가 지별된 온도가 더 적으니까, 실제로 난방보안 이만큼인데 지별되는 데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을 보조열원에서 가열을 한다는 거죠. 태양열 추결제에서 나오는 온도가 약하니까 보조열원으로 보냈다가 여기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개발은 완료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 열에너지 모자라면 어떻게 하니? 뭐, 비올 때, 한겨울에 어떻게 하니? 다이 고민만 하고 있지. 실제로, 여름철에 에너지가 이만큼씩이나 지금 남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봐도 괜찮아요. 태양열. 이용시설에 실제 장비 수명에 대해서 한번 통계 자료를 조사해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연구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부산 시내에 몇 개소의 태양열 급탕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몇년 동안 썼다. 이거 조사해 보는 것도 충분히 조사 자료로서 실효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수명이 낮거든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제 난방 부하는 겨울철에 작고, 난방 급탕 부하는 여름철에 작고, 지별되는 에너지는 여름철에 더 많습니다. 이때는 시수 온도도 높고, 원인의 시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외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태양 고도가 일사량도 높기 때문에 이때 여름철에 모이는 에너지는 정말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열 지별기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100도씨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난방 부하는 적으니까 이 열에너지를 끌어넘치는 열에너지를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뭐 방열기입니다. 얘가 보면 방열기. 그래가지고 요쪽 배 안에다가 방열기 설치해가지고 뜨겁다 이러면은 이 휀을 웽 돌려가지고 열을 다 바깥으로 발산하는 거죠. 열을 외기로 다 발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차광막입니다. 네, 차광막.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 뭐, 이, 막 같은 거를, 태양열 지별기를 가리는 거예요, 얘를. 가리는 겁니다. 얘를 가려가지고, 일사량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일사 에너지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가 소비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 이 팬이 엄청 큰데, 이 엄청 큰 팬을 하루 종일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돌리게 되면은 사실 이거 신재생 에너지 하는 의미가 없죠. 전기 에너지,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전기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이 우리가 하려고 하고 했던 당초 취지하고는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차광막 같은 경우는 무슨 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태풍이 오죠. 특히나 여름철. 여름철에 태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태풍을 한번 겪고 나면은 이 차광망이 온데간데 가고 사라지고 없어요. 다 찢어집니다. 예, 찢어집니다.
이거 뭐안 찢어지는 소재가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 의미가 없어요. 태풍은, 우리나라 태풍 뭐 많이 오면은 천막 이런 거다 날아가죠. 집도 날아가는데 이 천막이 어떤 힘이 있겠어. 그리고 이 천막을 아무리 튼튼한 천막으로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가막을 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열 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고 여기 보면은 태양 에너지의 장점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높다. 난방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열원은 태양열밖에 없습니다. 태양열원밖에 없어요. 전기, 뭐 태양광 발전은 이 변환 효율이 약30% 미만입니다. 너무 낮아서 전기 에너지, 난방 에너지로 활용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열 같은 경우는 그런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여름철에 쓸 데가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여름철에 어떻게 이 끌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죠. 많은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두손두발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런 배관에 100도가 넘는데 이 장비 자체가 이큰 장비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100도씨가 넘은 상태에서 몇날 며칠을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배관이 남아나겠어. 어딘가 터지고 누수가 생기고 이게 파손되고 누수되고 막 그래서 2, 3년을 못 씁니다. 사실 뭐 통계조사 누군가 해보면은 아마 평균 수명이 5년도 안될 거야 아마. 이뭐 수십억짜리 장비를 들여가지고 5년도 못 쓴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이거를 했냐 하면 일단 우선 조감도를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전원주택에 이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 난방 보조 시스템을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태양광 발전 모듈 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체 사용 태양광 발전 3kW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열 성능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배치를 해서 앞선 문제점들을 구조적 배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했느냐 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태양 고도각이 높습니다. 해가 높이 뜨죠. 태양 고도각이 높기 때문에 태양 고도각이 높기 때문에 해가 높게 뜹니다. 그래서 쭉 태양 고도각이 높게 뜨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태양광 모듈이 지금 여기가 태양열이고요. 얘가 지금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과 태양열 집열기를 구조적으로 배치를 잘 함으로써 여름철에는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모듈에 가려지면서 이 태양열 집열기가 거의 뜨거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여름철에는 뜨거우면 거의 쓰지 않죠. 쓰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림자가 이 태양광 모듈의 그림자가 태양광 모듈의 그림자가 태양열 집열기를 보호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모듈이 이런 식으로 집에 차양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인데요. 여름철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높게 뜨니까 지금 이만큼이 다 지금 차양이 되는 거죠. 차양이 됩니다. 위에도 지금 태양광 모듈 설치해서 이만큼 내려와요. 어쨌든 나중에 뭐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실제로 한번 가보면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지금 낮게 뜨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낮게 뜨잖아요. 태양 고도가 낮습니다.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 떴죠. 가려졌잖아.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난방에너지 필요한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태양열 집열기로 에너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에너지를 100%다 이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불필요한 에너지 흡수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의 방열 대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요런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액티브한 대책이죠. 문제는 이 액티브한 대책에는 고장과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패시브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패시브한 대책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이 조감도하고 유사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없는데 사진이 지금 핸드폰에 있는데 거의 이런 그 조감도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주택 위에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가 이만큼 그림자가 내려왔었죠.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밖에 지지 않습니다. 그 여기 태양열 집열기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면은 겨울철에는 100% 열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은 봄 가을철 같은 경우는 자, 한이 정도만 내려오겠죠. 겨울철은 이만큼 내려오고 여름철은 이만큼 내려가니까. 여기 겨울. 여기는 봄. 여기는 미안합니다. 이게 겨울이고 이게 여름이죠. 여름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지금 이게 제가 스케치업으로 이제 실제 이 주택을 모델링한 자료예요. 실제 이 주택을 모델링한 자료인데 자,
지금 주택을 모델링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날짜에 맞는 그림자 모델링이 됩니다. 그림자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요 스케치업 데이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줄 테니까 실제 건축 데이터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1월 1일 여기 좀 잘렸네. 자, 1월 1일 정오입니다. 거의 12시 35분인데요. 그러니까 한겨울철이죠. 한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거의 끝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이 지별판이 거의 다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이렇게 7월달 한번 월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1월 1일에 정오 시간에는 이 정도로 거의 이제 우리가 동지가 12월 22일이죠. 동지가 12월 22일입니다. 동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태양열 지별기가 거의 100%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같은 경우는 아주 약간 이제 노출이 좀 가려지죠. 2월 달. 더 많이 가려졌죠?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 저 스케치업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로 과연 스케치업 데이터 모델링 자료를 월별로 몇 퍼센트나 지별판이 가려지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뭐 방열기 쓰고 뭐 차광막 덮고 할 필요 없이 이 태양광 모듈 자체로만 해도 충분히 방열 대책이 마련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만 하면은 논문이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제로 추결 온도 측정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추결 온도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5월 10일이니까 5월 달의 평균 온도가 몇 도, 6월 달의 평균 온도 몇 도, 7월 달 평균 온도 몇 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면은 실제로 이게 가려지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볼수 있겠죠. 가려지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링처럼 가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려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얘는 촬영해서 논문에 찍어 놓으면 되겠죠. 지금 늦봄이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모델링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모델링처럼 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제로 이 모델링, 그 다음에 촬영의 조건에 맞춰서 추결 온도가 진짜 뭐 100도 근처까지 안 높아지는지, 우리가 실제로 온도를 쓸 정도로, 뭐그 정도로 온도가 적당히 올라가는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조가 있다면, 제가 일단은 해보고 싶은 조가 있다면, 스케치업. 지금 해놓은 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주택, 방문, 환영해드리고, 환영해준다고 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주택에 오는 것을 제가 반겨주겠습니다. 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시설 제공.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 인센티브는 절대 없음. 예, 공정한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더 잘하는 부분이니까 더 까다롭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위치가 양산 덕계입니다. 부산에서 차로 1시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전 가능. 또 요즘에 쏘카 같은 차를 자차 또는 렌트 가능한 차가 되어야 될 거고, 유류대 지원은 없습니다. 예.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 매번 왔다 갔다 할수 없기 때문에 한번 와서 그 CCTV 홈 CCTV 설치 가능한 점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추결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결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판넬에 온도값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를 여러분들이 매번 와서 측정할 수가 없고, 이 데이터 로그를 여러분들이 뭐 이거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홈 CCTV, 요새 뭐잘 나오는 거 있죠?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여기 이 CCTV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시간 또는 뭐 2시간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그홈 CCTV를 보고 이 온도 값을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실제로 해가 뜨는 시간은 아침부터 이제 뭐한 4시, 5시까지니까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별기가 여기가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봐야 되니까, 요쪽에다가 CCTV를 하나 달아야 돼요. 홈 CCTV를 여기다가 랜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홈 CCTV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도록.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몇 커트씩만 중간중간에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홈 CCTV 구동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인터넷에 얼마 안 합니다. 요새 얼마 안 하고 설치도 간단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에 공유기만 꽂아서 하면 돼서 설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운전 가능하고 뭐 자차 또는 렌트가 가능한 자
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양산 덮개라는 거 감안하고, 그 다음에 홈 CCTV가 설치 가능하냐. 그리고 4번. 스케치업 사용 가능한 자 또는 배우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조건이 되면 되고요. 참고로 하자면 스케치업을 잘 사용한다면 이거 나중에 취업해서 여러분 건축 쪽 취업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 보면 알겠지만 조감도 그리는데 스케치업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건축 쪽에서 요즘 스케치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할때 한번 해두면 나쁘지 않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 CCTV에는 설치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예산 나오잖아. 그게 나오는 거 가지고 이거 해서 CCTV 찍히는 것만 뭐 시간대별로 여러분들 조가 몇 명이 있으니까 그 조원별로 날짜 나눠가지고 하면은 뭐 화면 캡처하는 거니까 뭐 이거 별로 이것도 그렇게 일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365일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간 정해서 한 달에 3에서 5일 정도. 평균치 잡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하는 게 낫겠네. 촬영, 그렇죠. 하면 되고, 요 운전 부분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다면, 올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와서 세팅하고, 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원리 이해하고, 요렇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논문 다쓸 때까지 한 5번 정도? 5회 정도? 강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 바베큐하고 이런 거다 해놨으니까, 와서, 뭐, 고기 꺼먹고, 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사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도 시간의 압박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내가 이쪽이 캡처된 줄 알았는데. 자, 조건은, 일단 위치가, 양산입니다. 양산 덮개 쪽이다. 하는 거, 부산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중교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역이다. 올 수는 있지만 너무 고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고 또 자차 또는 렌트가 가능한 자. 소카. 예. 가능한 자. 5회 정도 방문해야 됨을 감안하십시오. 그 다음에 홈 CCTV가 설치 가능한 자. 인터넷에 이건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기간 정해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촬영해서 이거는 계절별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스케치업이 사용 가능한 자, 이미 가능한 자면 좋고 또는 스케치업을 배울 계획이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건축 쪽에 취업하려는 계획이 있다 하면은 이 조감도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케치업 이거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취업하고 면접 볼때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스케치 딱그 여러분들 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 정도로 열의가 있는 사나이입니다. 아니면 이 정도로 열의가 있는 이 학생입니다. 남자입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열의가 있는 어떤 그 구직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 그리고 특전은 스케치업 모델링 데이터를 내가 이미 해놓은 거를 준다 하는 거 약간만 소중하면 됩니다. 약간 소중. 됨. 그 다음에 오면 환영해 준다. 예,
불판 제공. 고기는 다섯. 4명 불판은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이미 설치가 다 끝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 그런데 학점 인센티브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롭다. 내가 시키는 거 한다고 해서 잘 주고 이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공정하게. 근데 뭐 결과가 잘 나왔다 이러면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잘 나왔다 이러면은 잘 줘야 되겠죠. 내가 이거 이렇다고 해서 내가 F를 절대 안 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설명한 내용 보고 참고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측정은 안 됐지만 결과는 지금 설명한 대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이거 다 노출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죠. 지금 한요 정도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요 정도 선까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요만큼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결 온도가 많이 뜨거운 날은 한 47도 정도 올라가 있고요. 많이 뜨거운 날, 많이 더운 날, 오늘 낮 같은 경우 한 47도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샤워, 목욕 가능. 아주. 근데 지금 난방은 안 하잖아. 난방 같은 경우는 한 60도 넘어야 되는데, 난방 5월 달에 지금 난방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난방 부하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은 봄, 가을철에 충분히 씻는데 사용하고, 뭐, 시스템 장비도 뭐 고장날 일 없고, 그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량적인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따면 됩니다. 지금 모든 조건이 다 나와 있고, 실험 장비도 거의 필요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요 위치에, 이 촬영하는 CCTV, 여러분들이 매일 앉아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찍으면 제일 좋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CCTV 여기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위치에 지금, 여기는 지금, 지금은 여기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지만, 여기 지금 태양열 추결조입니다. 요 위치에다가 촬영을 하면은 판넬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요 CCTV, 예, 설치. 여기 보면은 집 안에서 인터넷선 밖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CCTV,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 CCTV. 집 안에서 인터넷선 빼가지고, CCTV 설치하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뭐, 그렇게 많이 어렵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귀찮은 게 싫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졸업할 테니, 나는 귀찮은 게 싫다. 그러면은, 뭐, 조금 도전하기 힘든 과제일 수도 있고요. 나는 좀 보람지게,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에 살을 붙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한번 조원들끼리 상의해서 도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이렇게 한번 도전해주면은 또 여러분들이 가고 또 다른 또 친구들이 또 이런 연구를 또 추가해서 어떤 다른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도전의식을 높이 사서 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 내가 이 도저히 우리 조의 주제로는 이거 도저히 뭔가 이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뽑아내기 힘들겠다.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 나오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먼저 연락을 주는 팀이랑 내가 상의를 해서 결론을 지을 거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4월이 아니지. 5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6시까지
16시까지. 박경준 교수님 연구실 아마 612호일 거예요. 아마도. 일로 찾아오시면은 교수님 옆에 눈치 보면 욕먹을 것 같으면 뭐 다른 교실에 조용히 가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초. 근데 중요한 거는 와 도착하면 미리 연락처 연락 주세요. 010-4499-3376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태양열 오늘 수업했던 내용 도전자는 또 연락줘. 선착순이야. 아무도 없다면, 뭐, 아무도 없으면 대학원생 시켜야지. 아무도 없으면 대학원생 시킴.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 인센티브 없고요. 다시 설명하면 이 디자인 스케치업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그래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모델링처럼 이렇게 가려지고 하는지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추결온도 측정해서 가려지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요게 답니다. 요거 하면 이제 결론 끝이고. 주제는 이래. 과정도 이렇고 하다. 특전은 내가 스케치업 모델링 데이터 준다. 그럼 이건 할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내가 오면 환영해 준다. 불판 제공해 준다. 예. 시설을 제공해 준다 하는 거. 근데 인센티브 절대 없다. 다시 강조합니다. 조건은 위치가 양산 덮개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로 1시간 동안 걸리는데 가능한 자는 도전해라. 한 5번 정도는 와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실험이 아니라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 CCTV 설치가 가능한 자. 인터넷에 얼마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 과제비 가지고 사면 될 겁니다. 하고, 기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촬영 캡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업이 아예 사용을 못하면 안 되겠죠. 스케치업 사용 가능한 자 또는 앞으로 내가 취업을 위해서 배울 계획이 있다. 이런 사람 조금 공부해서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꼼꼼히 한번 여러분들 주제를 내가 도저히 이상 우리 주제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4월 13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뭐 어떻게 잘 된다면 그것도 일정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